근데 뭐 지금 회사 경영적인 문제가 조금 이제 최근에는 뭐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고차를 보기에는요 쌍용의 이 렉스터는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페르미 썸카 썬타다 진대표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쌍용의 렉스턴 W 그 중에서도 2.24륜 풀옵션 노블레스 등급이고 전국 최저 키로수 4만 키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렉스턴 W로 준비했습니다. 자, 함께 하시죠. 네, 해당 차량은 2016년도에 생산한 2016년형 차량입니다. 현재 주행거리는요 약 4만 6천 킬로를 유지 중에 있고요. 오일류에서는 성능상 올량 후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.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스턴 W 2.24륜 구동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. 네,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,95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. 네,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 쌍용의 렉스턴 차량 중에서도 제일 상위 등급 노블레스 등급에 있는 차량이고요. 그리고 2.24륜 구동 그냥 거의 신차 출고했을 때 이 옵션표 신차 가격을 보시잖아요. 거기서 제일 상위에서 옵션을 다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거의 신차 출고 금액대만 거의 한 3,900만 원대로 출고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또한 렉스턴 W 중에서 이 연식 대비 키로수 4만 키로대가 보니까 제일 적더라고요. 그래서 최저 키로수와 최고 좋은 옵션을 갖고 있는 오늘 렉스턴 W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. 네, 외관으로 봤을 때는요 색상은 그레이 색상입니다. 뭐 이 SUV 중에서 그레이는 관리적인 측면이 아주 좋을 거예요. 그래서 뭐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색도 많이 출고들을 하시고 이런 그레이 색상도 많이 출고들을 하시는데 이 색상은 이제 그레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전면부를 보게 되면요 이게 풀옵션 차량이어서 전방 센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전면부에 이 굉장히 큰 그릴 모습 보실 수가 있고, 렉스턴의 이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네, 현재 타이어는 18인치 타이어를 양쪽으로 장착을 해놨고요. 트레이드 굉장히 좋네요. 한 50%에서 60% 정도 남아있는 잔량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도 하단부 쪽에는 렉스턴의 이 사이드 발판, 사이드 스텝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좌측으로 현재 떨어지는 외관 상태 쭉 보게 되면 굉장히 외관 상태 깔끔하다. 그리고 상단 탑에는 루프렉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. 뒤쪽에 보시면 이런 레터링 렉스턴 W라는 로고 마크 보실 수가 있고요. 뭐 렉스턴이란 브랜드는 다들 아실 거예요. 이 매니아층들이 있습니다. 사실 이 쌍용 자동차가 국내에서는 이 SUV의 사실 대표 모델들을 많이 보였죠.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코란도, 뭐 렉스턴, 코란도 스포츠 이렇게 해서 이 SUV 모델들을 좀 많이 이 라인업들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뭐 티볼리나 이런 차들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, 근데 뭐 지금 회사 경영적인 문제가 조금 이제 최근에는 뭐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고차를 보기에는요 쌍용의 이 렉스턴은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. 일단 4륜 구동 포함된 모델이고요. 그래서 이 지방 쪽이나 서울보다는 이 지방 쪽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. 뒤에 보시게 되시면 이 노블레스 등급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렉스턴이라는 큰 레터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뒤쪽으로 보게 되시면 이 트렁크인데요. 트렁크가 높이가 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. 일반 SUV보다 높이가 더 높고,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실내 공간 자체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렌토랑 산타페보다는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또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우측으로 보게 되면 우측에 현재 뭐 외관 상태, 뭐 사이드 스텝 상태, 뭐 휠 상태 이런 거 보게 되면 정말 외관 상태 하나는 만점 주고 싶네요. 네, 굉장히 깨끗합니다.
연식 대비 키로수도 좋고요. 판매 금액 대도 2천만 원 미만으로 만나볼 수 있는 렉스턴 W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렉스턴 차량의 실내입니다. 실내의 색상은 검정색이고요. 실내 상태 정말 깨끗하네요. 네, 정말 깨끗하고 일단 지금 상단부 먼저 보게 되면 이 ECM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 2채널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이 상단부에는 내비게이션 매듭을 해놨고 하단부에도 이 정품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단부 보게 되면 후방 카메라를 보게 되면 이 아래쪽을 보게 되고요.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방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상단에 있는 상단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쪽 보게 되면 이 비상 깜빡이서부터 VDC 기능, 이 열선 핸들, 그리고 이 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 보실 수가 있고요. 이쪽 아래쪽 보게 되면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서 좀 시원시원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, 차량의 열선과 통풍은 양쪽으로 1단, 2단, 3단, 1단, 2단, 3단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차키는 두 개가 다 구비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은 요 버튼식으로 적용되어 있고,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, 메모리 시트 1단, 2단, 그리고 4륜 구동으로 조향할 수 있는 버튼들 왼쪽에 있습니다. 렉스턴 2.2 같은 경우에는요, 굉장히 출력도 좋고요. 4륜 구동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 옵션도 굉장히 좋아서 뭐 산악용이나 레저, 캠핑 이런 차량으로 참 적합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중고차 중에서 요 정도로 옵션 좋고 요 정도로 키로수 적은 차량 찾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. 차량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, 쌍용의 렉스턴 W 차량 소개시켜 드렸고요.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 195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 할부나 대차 거래도 환영하니 이 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이상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